합격한 18살 정유진입니다. 저는 수원 캠퍼스 시드 공연장에서 오디션을 봤었는데요. 심사위원분은 두 분이 계셨고, 그리고 이제 노래는 발라드 등을 선택을 해서 보여드렸고요. 춤은 팝송을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, 제가 평소에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떨지 않고 잘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. 연습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와서 연습을 하는데요. 반은 보컬하고 반은 춤을 연습을 했어요. 그래서 45분 정도는 목을 되게 오래 풀고, 그다음에 기본기 위주로 노래 연습을 했고요. 그리고 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재밌게 연습을 했었어요. 주간평가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, 주간평가는 매 주마다 선생님들 앞에서 계속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디션을 볼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저도 되게 그걸 적응이 많이 돼서 예전보다 긴장을 오디션에서 덜 하게 된 것 같아요. 회사에 갔으니까 제명되지 않고 오래 있다가 데뷔를 하는 게 지금 저로서 가장 큰 목표고요. 나중에는 성공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꼭 다들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더 큰 무대에서 꼭 만나길 바랄게요. 화이팅! 고동케이 파이팅!